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특강이 되겠습니다. 세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유산과 그다음 이제 기록유산. 자, 여기에 관해서 이제 보통 각종 한국사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아마 2017 한국사에도 20문제 중에서 이 문화유산 관련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거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도 두번 치면 한번 나오는 꼴로 이 세계유산이나 기록유산을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무형유산이나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솔직히 역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 세계유산과 세계문화유산과 그다음에 기록유산, 자,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까지 2015년까지 지정된 것은 모두 11개, 11개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에 그 11개, 11개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자, 요건 사실 조금 약간 암기도 좀 들어가죠. 뭐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사진 자료나 이렇게 자료로 주면서 고 문화유산의 어떤 특징을 묻는 것까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알아두시는 김에 그냥 단수무식하게 아 요런 게 있다라고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요 문화유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제 쌤하고 공부하는 순서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 세계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바로 여기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되겠습니다. 1995년에 지정이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바로 뭡니까? 이 고려 항몽 시기에 만들어진 그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이 강화도 선운사에서 만들어졌지만 조선 초에 이게 합천해인사로 옮겨지고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바로 이 장경판전이 되겠습니다. 이 장경판전은요, 적당한 환기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온도, 습도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자연적으로 해결을 잘할수 있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존과학의 어떤 소산물로 높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바로 여기는 이 종묘입니다. 이 종묘는 조선 어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역대 군주와 그다음 이제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왕실 사당이죠. 그다음 이제 물론 이제 건축학적으로도 이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전에서는 자, 매년 계절별로 그다음 이제 섣달 금음에 섣달에 이제 대제를 지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영경전에서도 봄 가을과 섣달에 제례를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종묘는 요런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95년에 또 지정이 된게 뭐냐? 바로 이 석굴암과 불국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일단 석굴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공 석굴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 석굴암에는요, 이렇게 석굴암 본존 불상과 더불어서 40여 개의 그런 어떤 보살상이나 나한상이 그 주변을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뭐 수학적 비례도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인공 석굴 사원이 바로 이 석굴암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불국사가 있죠. 자, 여러분 이 불국사는 당시 이제 통일신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국정토의 이상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특히 뭡니까? 이 대웅전 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이죠. 석가탑을 이제 불국사 3층 탑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청교와 백운교라고 해서 이 돌계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건축학상으로 불교 건축물 중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995년에 유네스코에서 이 불국사도 석굴암과 함께 세트로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97년도에 지정된 게 뭐냐? 바로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임진왜란한테 불타버리고 나서 흥선대원군 때 중건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덕궁은 이 조선 초에 만들어진 궁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복궁이 불타고 나서 처음엔 이궁의 지위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임진전쟁 이후에는 나중에 이제 250년 가까이 조선 왕조의 어떤 정궁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덕궁에는요 하례식이나 자 그다음 이제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인정전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국사를 논의하는 선정전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거 말고 왕과 그다음 이제 왕비가 거처하던 생활 공간인 대조전, 그다음 이제 희정당, 자 이런 어떤 이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 창덕궁은 또 굉장히 유명하게도 뒤에 이제 후원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비원이라고 부르던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왕실 정원으로서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관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창덕궁 후원 안에 여러분들 그 주암루가 있고 이 주암루에 바로 규장각이 위치해 있었다는 거 정조의 개혁정치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지금까지 한능검이나 그 다음 이제 수능이나 그 다음 이제 공무원시험에 가장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당근 빠따 이 창덕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창덕궁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997년에 또 지정이 된 게 이 창덕궁 말고 이 수원화성이 있습니다. 이 수원화성은 한능검 시험에도 엄청 많이 출제가 됐죠. 정조의 개혁정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세자, 정조의 친아버지였던 사도세자, 장은세자의 묘를 이 수원에 화산 밑으로 이장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만든 평지산성이 바로 이 화성이 되겠습니다. 당대의 어떤 그 성곽축조 기술이 총망라된 뭐 그런 어떤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겸한 성곽시설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아래에서 이제 건축되었다는 거고요.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1년에 이 화성 성력 이 의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화성을 축조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잘 기록된 이 화성 성력 의궤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뭡니까? 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화성 성력 의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덕궁과 수원화성이 일단 지금까지 출제된 거로는 가장 자주 출제됐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바로 이 고인돌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인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인돌로 추정되는 것만 한 3만 개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 고인돌이 특히 모여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강화도가 있고 자 그다음에 고창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전남 화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곳을 묶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청동기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게 바로 이 고인돌인데 자 이 고인돌을 고인돌이 이제 무대기로 있는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 고인돌과 더불어서 이제 2000년에 이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냐? 바로 경주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자, 여러분 경주는 사실 이제 천년 동안 신라의 어떤 독지였죠. 그래서 이제 경주와 경주 인근에는 신라와 관련된 이 문화유산이 그러니까 경주가 통째로 사실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산들이 물론 지금까지 더 많았겠습니다만은 훼손되고 훼손돼서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많아서 이걸 다섯 개 지구로 특이하게 이걸 또 다섯 개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유산이 포함되고 있는 데가 바로 남산지구입니다. 이 남산지구에는 총 37개의 문화유산이 퍼져 있는데 이 중에서 베리 석불 입상이라든지 자 그다음 이제
뭐 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포석정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남산 지구에 분포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이 옛 왕궁터였던 월성 지구가 있습니다. 이 월성 지구에는 이제 월성과 더불어서 첨성대, 그다음 이제 계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월성 지구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대능원 지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고분 지구죠. 그래서 이제 미추왕릉이나 그다음 이제 황남리 고분이나 알겠죠? 자, 그런 그다음 이제 노동리 고분, 노서리 고분. 자, 이런 그 대형 왕이나 최고 귀족들의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데가 바로 대능원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황룡사 지구가 있는데 이 황룡사 지구에는 황룡사지와 그다음 이제 분황사가 있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자, 산성 지구는 명활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총 한 50여 개의 그러니까 이 문화재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남산 지구, 그다음 이제 뭐 월성 지구, 그다음에 대능원 지구, 그다음 이제 산성 지구, 황룡사 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개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 박물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조선의 왕릉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의 왕릉은 총 40여 개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16개 지역에 이제 이 40여 개의 왕릉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특이하게도 2010년도에 이 한국의 역사마을이라고 해서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과 그다음에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 이 두 개의 역사마을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그 마을 취락, 그러니까 지방사회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두 개가 있죠. 2014년에 남한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15년에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있습니다. 이제 남한산성은요,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떤 성곽이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곽의 발달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 남한산성은 인조 때 사실 임시수도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뭡니까? 임시궁궐인 행궁이나 자, 그 다음 이제 뭐 각종 어떤 뭡니까? 이 시설을 이제 갖추고 있죠. 예비수도,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끔 이제 계획된 그런 성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선기의 수호청이라고 하는 부대의 근거지였고 그 다음 이제 광주의 읍치노로스를 하던 그런 정치군사도시가 바로 이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도 여기를 많이 드나들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있는데요. 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세계 도시에 흩어져 있는 백제 역사 유적들을 이제 묶어서 통째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공주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공주에 보면 송산리 고분이 있죠. 이 송산리 고분이 일곱 개가 있는데 요거하고 그 옆에 공산성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단 공주 지구죠. 공주 지구.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부여 지구가 있습니다. 백제의 세 번째 수도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관봉리 유적하고 그다음 이제 부서산성, 그다음 이제 정림사지, 그다음 이제 능산리 고분, 그다음 이제 부여나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묶어서 부여지구로 이제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무왕 때 백제의 뭡니까 부도로 건설된 그 왕궁이 익산에 있죠. 그래서 그 익산도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 지구에는 왕궁리 유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륵사지 이런 정도가 이제 익산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요 11개의 이 세계 문화유산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 좀 애워 줘야 됩니다. 여기 이게 이거가
역사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단한 특징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 기록유산은 좀 헷갈립니다. 자, 11개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일단 좀 먼저, 요건 사실 나중에 애울 정도로까지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는 조선왕조실록이죠. 이 조선왕조실록은 각종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이 태조 이성계부터 25대 군주였던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인데, 지금 현재 뭡니까? 이게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기 우리 또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기본 자료는 뭡니까?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 그 다음 이제 춘추관에서 기록한 정부일지인 시정기. 자, 요 사초와 시정기가 가장 기본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승정원 일기. 그 다음 이제 비변사 등록. 자, 그 다음 의정부 등록. 이런 것들이 뭡니까? 각종 보조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은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설치해서 이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보관하는 창고가 바로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선왕조실록이 가장 중요하지만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1997년에 조선왕조실록과 더불어서 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게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민정음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훈민정음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시험 또 잘 나온 게 뭡니까? 그렇죠. 직지. 줄여서 보통 우리가 직지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보면 불조, 직지심체요절 학원입니다. 2001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고려 말에 우왕 때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알자로 인쇄된 것인데 상고는 지금 현재 전하지 않고 학원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남아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제불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가 이걸 뭡니까? 발견해서 한평생 연구를 하셨죠. 그래서 이 불조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본이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뭐냐? 바로 2001년에 여기는 이 직지와 더불어서 승정원 일기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승정원 일기는요, 지금 현존하는 역사 기록물 중에서는 분량이 세계 최대 분량입니다. 이런 점이 아마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승정원 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승정원의 육승지, 승지와 그 다음에 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습니까? 국왕의 비서들인데 그날 그날의 어떤 뭡니까? 이 왕의 동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국왕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국왕의 비서들이 기록한 어떤 기록물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게 뭐냐? 자, 바로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거는 그 팔만 대장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팔만 대장경, 몽골 침입 때 아까 이제 세계 문화유산 할 때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안에 남아있는 그 목판할자로 8만매가 있는 그 고려 대장경판, 자, 그게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게 2007년 이 고려 대장경판과 더불어서 2007년도에 지정된 게 바로 조선왕조의 의궤입니다. 의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실의 중요 행사나 의식 이런 것들을 뭡니까?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글로 남기고 거기다가 그림을 덧붙인 겁니다. 이 역사적 가치가 아주 기록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자, 요거는 뭡니까? 이 조선의 어떤
뭡니까? 왕실 행사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을 이제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은 게 바로 이 의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도에, 허준의 동의보감이, 바로, 자, 뭡니까?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세기 광해군 때,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당시 이제 우리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뭡니까? 당대의 어떤 의학 이론을 집대성을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공공 의료의 개념이나 예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400년 전, 500년 전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록물이 바로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011년도에 보면 자, 5.18 광주 민주운동 기록물하고 그다음에 일성록 이 두 개가 201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자, 5.18 광주 민주운동은 1980년 5.18 광주 민주운동과 관련된 뭐 영상 자료, 사진 자료, 당시 이제 문서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이게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일성록이 있는데요. 이 일성록은 사실은 정조의 그 개인 일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규장각의 신하들에게 이걸 쓰게 하고 자신의 승인을 받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국가 기록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뭐 이것도 역시 상당히 뭡니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는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라고 해서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 주도로 그 새마을운동이 진행됐는데 그때 관련된 문서라든가 뭐 기록물이라든가 영상 자료라든가 사진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에 그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 바로 난중일기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난중일기는요 이순신 장군의 개인일기지만 여기에 자, 매일매일의 어떤 전황, 자 그다음에 이제 날씨, 그다음 이제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 그다음 이제 전장의 지형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당시에 임진왜란 해전사를 연구한다든가, 그 다음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사회사를 연구한다든가, 뭐 이런 점에서 이 난중일기는 굉장히 훌륭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하고, 아주 짧게 세계 문화유산 11개, 세계 기록유산 11개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좀 암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문화유산이고 뭐가 기록유산인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발 조금 더 나가서 간단한 특징 좀 보셔야 되겠죠. 선생님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걸 띄워 넣을 테니까 큰 시험 앞두고 요거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살짝 보시면 나중에 아주 익숙해지셔가지고 문제에 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장담하지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도 한 두 번 치면 한 번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7 수능도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이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